오늘의 학습 주제는 압축 파일을 해제하는 방법을 배우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압축 파일 앞에서 이제 배우셨는데요. 압축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파일들을 하나의 방으로 딱 묶어서 모아놓고, 그럼 용량이 일단 줄어들어요. 제가 진공 포장한다고 말씀드렸죠? 압축 파일이? 네. 그러면 용량도 줄어들고 여러분 파일 관리도 쉽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뭐죠? 아, 내가 이 파일이 필요한데? 그럼 파일이 필요할 때는 압축을 풀어서, 즉, 압축 파일을 해제시켜야 돼요. 네, 그 방법을 배워보도록 합니다. 어렵진 않아요. 자, 여러분 여기 윈도우 탐색기.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라이브러리의 사진 폴더에서 제가 풍경.zip 이렇게 압축 파일을 만들어 놨지 뭐예요. 근데 이 풍경.zip 파일 안에 다섯 장의 사진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사진을 내가 지금 써야 한다 이겁니다. 그럼 그거를 풀어야 되겠죠, 압축을. 자, 풀어보겠습니다. 풀으려면, 자, 압축 파일 보이죠? 어렵지 않아요. 이거를 따닥 이렇게 새 있죠? 새알 같은 거 압축 파일이에요. 이 zip 파일을 따닥 이렇게 누르면 돼요. 그러면은 이 압축 파일 풍경.zip이라는 파일은 다섯 개의 이미지 파일이 들어있네요. 이렇게 나와요. 확인되죠? 나왔군요. 네. 그러면은 이 다섯 개 파일을 여러분이, 자, 종류도 나와 있어요. 여기도 제가 확장자가 나와 있지만 종류 다 그림 파일이란 얘기예요. JPG는 그림 파일. 이 다섯 장의 이미지 파일을 그럼 원상태로 압축을 해제시키려면 압축 풀기라는 메뉴를 누르셔야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압축 풀기 보이십니까? 눌러요. 자, 이렇게 퐁. 그럼 이게 중요합니다. 이 압축 파일을 어느 폴더에다 풀 건지 그걸 결정하세요.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그냥 내 방에다 풀고 싶은데 그럼 어느 방? 이제 이걸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이 이걸 결정하셔야 되거든요. 자, 우리는 예를 들어 여기 여러분 C 드라이브에다가 임의의 방을 만들어서 풀고 싶어요. 압축 파일을. 그러면 자, 보세요. 컴퓨터 보이죠? 요거 클릭. 그럼 어느 드라이브? C 드라이브. 컴퓨터. 여기 여러분 세모 보이죠? 이거 누르면 컴퓨터를 구성하는 C 드라이브가 나오게 됩니다. C 드라이브 보이죠? 자, C 드라이브에 여러분이 방을 하나 만들어서 압축을 풀 거예요. 그러면 C 드라이브에 방을 하나 만들어서 풀 거면은 여기 여러분 선택된 폴더 하위에 압축 파일명으로 폴더 생성 이말 보이죠? 이 말에 체크를 해놓으면 C 드라이브만 여러분이 선택을 하면 자, 잘 보세요. 압축 파일 이름이 뭐예요? 풍경. 그러면 우리가 별도로 새 폴더를 만들지 않아도 C 드라이브에 풍경이란 방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방 안에다가 이 다섯 개 파일을 원래 모습 그대로 복원시켜 주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이거를 체크를 하면 여러분이 편해요. 어떻게? 이거 체크 그대로 해 놓을게요. 자, 해 놓고 C 드라이브만 선택을 했습니다. 별도로 방을 안 만들었어요. 그냥 이렇게만 확인만 누르시면은 자,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여기 주소 표시를 보면 C 드라이브 방 안에 어떤 방? 네. 풍경이라는 폴더 방이 만들어지고 이방 안에 다섯 개 파일이 쌩쌩한 모습으로 압축이 풀려서 나오더라 이것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압축 푸는 거. 그러니까 평상시엔 안 쓰는 파일을 이렇게 압축해 놨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풀어서 쓰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다시 한번. 그럼 여러분 여기 C 드라이브에 난 풍경 폴더 이제 필요 없는데 그럼 여러분이 다 보고 이제 얘 메모리만 차지하니까 없애겠다. 그럼 여러분 이 상태에서 뭐만 풍경 폴더 다 없앴으면 좋겠다. 클릭하고 딜리트 누르면
지우겠습니까? 물어보죠. 휴지통에 버리시겠습니까? 예 누르면 지워져요. 되셨죠? 자,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요. 자, 압축 파일이 저는 사진 이 폴더에 들어있어요. 얘는 그대로 있습니다. 몇 번이고 압축이 풀리는 거예요, 얘는. 자, 이번에는 여러분 방을 하나 만들어서 압축을 풀어보는 그런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풍경.집 보이죠? 따닥 누르면은 RGB 실행됩니다. 그죠? 자, RGB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은 여러분 압축 푸실 거예요. 그럼 여기에 압축 풀기 보이죠? 이거 눌러요. 그리고 자, 저는 C드라이브에 압축을 풀 겁니다. 그럼 여기 컴퓨터. 참고로 USB에 풀 거면 USB 드라이브 선택하시면 돼요. 똑같은 일입니다. 컴퓨터에 C드라이브 되셨죠? 근데 문제는 나는 C드라이브에 별도의 폴더를 만들어서 압축을 풀겠다. 이런 경우에는 이거 체크를 빼세요. 빼고 이렇게 빼고 빼셨어요. 그리고 C드라이브 클릭하고 새 폴더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요. 제주도 사진 이렇게 여러분이 별도의 폴더를 만드시면 된다는 겁니다. 되셨죠? 엔터 꽝 이렇게 하고 뭐 확인 보이세요? 예. 네. 참고로 여러분 여기 밑에 압축을 푸는 작업이 모두 끝나면 폴더를 열어서 확인시켜주겠다에 체크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예, 네, 확인 이렇게 누르면은 보세요. C드라이브에 우리가 만든 제주도 사진 방 안에 각각의 파일들이 풀린 거, 압축이 풀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죠? 자, 그 다음 다시 C드라이브 클릭해서 역시 제주도 사진을 클릭해서 딜리트 눌러보시기 바래요. 자, 지우고 예 이렇게 지우면 돼요. 이건 어렵지 않죠, 이제? 자,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다시 압축 파일 있는 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겁니다. 저는 압축 파일을 한번 풀면은요, 못하러 얘 풀고 또 이 압축 파일 그대로 있고 압축이 풀리잖아요. 그럼 메모리, 얘도 메모리 공간 차지하고 걔도 공간 차지하니까요. 압축을 푸는 것과 동시에 이 압축 파일이 자동으로 삭제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아요, 여러분 방법은. 자, 보여드리죠. 풍경.집 따닥. 그러면 압축 풀기 맞아요? 네, 누른 다음에 어디다 풀 건지 결정하면 되죠. 이번엔 여러분 우리 바탕화면에 또 풀어볼까요? 네, 방법 똑같다는 거 지금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바탕화면에 새 폴더, 자, 선택된 폴더 아니에요. 빼고 새 폴더 만들 겁니다. 만들어요. 이렇게 이름을 제가 제주 풍경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엔터 친 다음에 자,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폴더를 만들었고 그리고 여기요 여러분. 압축 풀기 후 압축 파일을 삭제할 겁니다. 여기에 체크를 하면 돼요. 그러면은 압축이 풀리면서 원본인 압축 파일은 자동으로 삭제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좀 전까진 그러지 않았죠? 자, 어디 해봅니다. 확인. 자, 압축이 풀렸네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또 정신이 없으시죠? 다 닫고요. 보시면은 자, 닫고 다 닫으면 바탕화면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제주 풍경이라는 폴더가 생겼는지 여부 보세요. 생겼죠? 여기 있습니다. 따닥 누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여러분 윈도우 탐색기에 보시면은 사진 요 방, 여기에 아까 풍경.집이 있었던 자리거든요. 풍경.집은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다 이겁니다. 즉, 압축을 풀면서 동시에 압축 파일 삭제하겠다. 여기 체크하면 풀리면서 압축 파일 자체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지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이렇게 압축을 푸는 방법은
여러분이 그냥 네가 알아서 풀어 띡띡띡 이렇게 눌러도 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방에다 풀기를 원한다면 폴더를 만들고 직접 그 방을 지정해주면 압축이 원하는 곳에 풀린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꼭 압축을 하시고 풀어보는 연습 사진 몇 장만 가지고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